일단은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활을 입거나 우환이 생긴다 했어. 네, 안녕하세요. 청공신당입니다. 일본에서 드디어 이제 방륜 원전수를 방륜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고 방류가 시작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로 근처에 있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염수라고 하죠. 원전수가 이제 오염이 된게 나오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까 봐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, 근데 또 많은 과학자들이나 학자들, 교수들은 아니다. 우리나라로 오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리고 또 생각보다 피해가 미비할 것이다. 진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긴 해요. 근데 또 반대로 국민들은 소금 사재기 같이 벌써부터 이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, 그래서 오늘은 이 원전수 방류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. 어차피 방류는 할 건데. 그쵸? 방류는 할 건데. 근데, 저희가 막을 수는 없죠.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되게 조금 많이 혼란에 빠지긴 할 거야, 우리나라가. 근데 그거를 떠나서 있잖아. 아까 할아버지가, 장군 할아버지가 그러시기를, 약간의 큰 화를 입겠구나 그랬어. 나라에 우환이 꼈다. 네, 그렇게 말씀하셨거든? 나한테는? 근데 이거를 예전에도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디 기도 가서 이렇게 받아온 거를 얘기한 적이 있어.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장군 할아버지가 말씀을 안 해주셨거든? 근데 오늘은 얘기를 해주셨어. 바뀌어야 된다. 그랬어. 바뀌어야 된다. 응? 그렇게 얘기했어. 그래가지고,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자세하게 뭐 말씀 신령님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은 어차피 방류는 시작을 할 거고 그걸로 인해서 화를 입을 건지 우환이일 건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. 일단은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화를 입거나 우환이 생긴다 했어. 아무래도 국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혼란에 빠질 것 같아. 아무래도 뭐 정부에서 뭐 괜찮다 뭐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정부 생각이고 국민 생각하고는 다르거든. 그래서 약간의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싶어. 그러면 선생님, 뭐 예전에 미국산 수입소를 할 때도 혼란은 있었지만 결국엔 별일 없이 잘 지나갔잖아요. 그치.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잘 넘어갈 수 있을까요? 그러진 않을 것 같아. 워낙 국민들이 정부 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은 이상은 국민들이 그렇게 수그러지진 않을 것 같아.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고는 하셨어. 정부와 정책이 다 바뀌어야 그나마 조금 가라앉는다 그랬어. 선생님 보시기엔 이런 걸 풀어가려면 바뀌어야 된다. 요 위가 바뀌어야지. 생각이 바뀌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. 그렇지. 생각이 바뀌는 것도 되지. 근데 윗사람들은 생각은 절대 안 바뀔 사람들인데. 자기 고집 그대로,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밀고 나갈 것 같고, 국민들 생각 안 해. 화를 입거나 우환이 생길 것 같다, 우리나라에. 그렇게 말씀하셨어. 선생님, 오늘은 좀 네. 짧게, 우리나라, 일본, 일본의 원전수 방류에 관련돼서 한창 시끄러운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구금 겸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았는데, 생각보다 좀더 암울한 이야기가 나와서 좀 걱정이 되네요. 그치. 네, 오늘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